2단 그 상대는 1, 2단 여기서 끝내주마.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신봉자만 가져가죠. 이 매치업에 막 막고 막다가 결국에는 손패 모자라가지고 상대는 굴단의 해골로 채우고 나는 영능 못 누르고 그런 그림 꽤 잘 나오거든요. 신봉자는 아무리 어그로 매치업어도 들고 간 게 맞는 거지. 지금 전설 5000 넘었어요. 전설 5000 넘었어. 5800등도 있었어요 어제. 내 친추창에만 5800 있었으니까 아마 6000도 넘었을 것 같은데. 도템술사 강력하다는데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토템술사요? 토템술사 근데 괜찮긴 해. 토템술사 가지고서 지금 와이러나 이런 선수도 꽤 성적 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연구할 만한 가치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없는 덱은 절대 아니고. 약간 농담을 하자면 토템술사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나? 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좀 진지하게 답변해드려야지. 괜찮습니다 나는. 딱 6발 사티로스 생각하고서 6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사티로스가 하나 더 나오셨네. 그렇다면 광신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의 군주님을 요즘 1티어요? 직업으로 따지자면 악사, 드루, 흑마 정도? 직업으로 따지면 전설런덱은 게임 빨리 끝나는 템포 악사하세요. 지금 상대방이 하는 거 아지온 쌍날검 쓰는 버전 이게 전설런 괜찮습니다. 희생의 서약? 이 희생의 서약은 의미 있는 게 상대방이 정리를 할 때 영능을 쓰게 그거 강요하는 게 내 생각엔 괜찮은 것 같음 지금. 본체 친다. 악마일검 이거 서순환이냐? 오늘 악마사냥꾼 레더에 있는 악마사냥꾼들 상태 왜 이러냐. 아니 내가 이러면 유튜브에 올릴 경기가 없어. 다 승리 당하면 유튜브에 올릴 경기가 없어. 그렇군 그렇군. 혼격 혼격 2장 어그로 되긴 해. 한 장이거나 0장이 좀 더 많은데 요즘에. 오 시원하게 본체 시원하게 본체. 기원 두 번 다 하고서 갈라크론드 깰 수 있을까요? 이번 턴에 기원 두 개가 안 되겠는데 다음 턴에 갈라크론드 무조건 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크롱스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그냥 갈라를 하는 게 맞아. 생읍 악마 나오면 좋겠다. 사티로스만 두 장 나네요. 사로잡힌 친구랑 감독관이랑 약간 좀 스토리 맞는데 감독관한테 잡혀와가지고 일하는 사로잡힌 사티로스. 사로잡힌 사티로스가 알렉스트라자 줄여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 신봉자로 황천숨결 뽑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긴 한데 근데 이걸 했을 때 도발을 하나밖에 못 세워서 도발 두 개 세울 수 있거든요. 자신감 넘치는 오크랑 방패랑. 응? 각자 부려면 사제 대마법사 하면 될 듯. 리노님이 어둠이 왜 써줄 거야. 아니 근데 카인도 생각해야 돼. 카인 나오면 10댐 킬각이라서 잡는 게 사실 확실하긴 하거든요. 화염의 역병만 뽑아도 되긴 하거든요 신봉자는. 화염의 역병 이 덱리스트로 보자. 화염의 역병 황천숨결 3장 이건 어떨까? 희생의 서약도 돼. 그러면 영능 희생의 서약 되거든요. 4장 4장 3장 들어와서 4장 4장 중 3장. 시간이 불타고 있다. 아 희생의 서약이 나왔네.
죽은 자의 피가 완벽해. 내장 중에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희생의 서약이 났거든요. 이런 알트루이스 가능성 때문에 좀 띠꺼워. 알트루이스 골단의 해골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진짜 대참사거든요. 이제 난 완전해졌다. 근데 탈퇴를 먼저 했네. 영능을 안 하고 3딜 뭘로 넣으려고 그러고 3만원? 오늘 레더에 있는 악마 사냥꾼들 진짜 대참사 맞네요. 하지만 난 좋지. 아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아까 돌량으로 킬강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레더에 있는 돌량 색들 대참사 맞네. 눈이 없는 자 진실을 벌써입니다. 근데 아까 1뎀이랑 지금 1뎀 실수 안 했으면 상대 손패에 만약에 쌍날백이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 안 했으면 상대방이 이긴 거였어. 어둠 속은 축소. 몇 뎀이지? 8 8, 4뎀, 12뎀, 8뎀, 20뎀 24뎀 3강이네요 그죠?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6, 6, 12뎀 12뎀, 8뎀, 20뎀, 24뎀. 크롱스를 먼저 내야겠죠? 자리가 없으니까. 빰빠바라. 골단! 그 상대는 골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자신감 넘친 두려움에 떨어라. 나 약한 자. 다산민결 좋냐고요? 마이에브보단 좋은 듯? 정환아 사랑해. 평생 핫세 줄 거지? 어서 대답해. 근데 닉네임이 효니아 사랑해시네요. 마이에브 뭐 유틸성이니 뭐니 하면서 사기카드라니 진리악스라느니 하더니 한나 히카드 한 장보다 구림. 봐봐 히카드 한 장보다 구릴 거라 그랬잖아. 쳐둘까? 쳐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상대방도 이거 내면 곤란하거든요. 상대방도 이거 내면 내가 얘를 정리를 못해서 달락건데. 어? 군주시여, 지금 당신의 비늘이 되겠소. 동전 방패 방패.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정도만 돼도 상대방이 화염의 역병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는 듯. 마이에브 갈아도 되냐고요? 솔직히 갈아도 돼요. 왜냐면 마이에브가 뭔가 메타 타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카드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스스톤 카드는 기회주의자가 있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메타가 오던 간에 카드 점수가 안 변하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 점수가 불변하는 카드가 있고 메타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마이에브는 전자에 더 가까운 카드인데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카드가 더 나오면 더 안 좋아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갈진 말고 가지고 계세요. 갈면 아깝잖아. 나는 카드 가는 행위 자체는 되게 손해라 생각해. 그냥 카드를 가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카드 잘 안 감. 알바트 잘 났다. 하시발 어제 탈탈 갈아서 만들었는데. 마이에브를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들어도 도대체.
고리. 방금 턴까지 고리 없었는데 갑자기 고리 생겨가지고 뭔가 했다. 고리가 나왔네. 아, 서광부살님 42길 구독 감사합니다. 이따 쇠기 가실래요? 이따 쇠기 가실? 좀 이따 갈 것 같은데. 마이에브 그래도 언젠가 쓸 카드 아니냐. 마이에브가 왜 쓰이긴 함. 아니, 마이에브가 왜 쓰이긴 할 카드임? 이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대립하시는데, 마이에브가 언젠간 쓸 카드는 솔직히 아니긴 하죠. 언젠가 쓸 카드라는 정의에 어울리는 카드는 아니긴 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에브는 본인의 실력으로 승부하는 카드거든요. 마이에브는 메타를 타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를 타는 카드가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래도 갈진 마세요. 갈진 마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 확장팩 나오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진짜 모르는 일이지. 아직도 몰라. 뭐가 좋을까? 구역 정리하네. 아, 좀 아쉽네. 다음 턴에 굉장히 확실한 알렉을 위해서 화염의 역병을 미리 써야 될까요? 싸움 고민 되는데? 상대 황천 숨결 둘 다 써서 내 본체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긴 해. 그럼 그냥 본체로. 아. 전부 재워버려라. 상대가 황천순결 두 장 썼으니까 뭐 안전하겠지. 말리고스 넣는 덱이 아니라면. 말리 넣는 덱이 진짜 갈라크론드 흑마 한 10판 만나면, 아니 10판이 아니라 한 30판 만나면 한 판 정도 있어. 저번에 만나가지고 졌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토큰 드로우하고 있었는데 말리드로가 나와가지고, 말리가 나와가지고. 야생에서는 마이에브랑 황비아나랑 섞어서 오티크 말리노로 돌리더라. 진짜 어썸하다. 근데 그거 버전보다 안 쓰는 버전이 더 좋대요. 들어보니까 안 쓰는 버전이 더 좋다던데. 시간만에서 모든 것이 되겠지. 아, 영불로 알렉 버리는 게 더 커. 지옥 화살을 썼어야 되나 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죠. 지옥 화살을 썼다가 자신감 넘치는 오크가 쳐맞을 거 생각하면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냥 뭐가 터단 간에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상대는 굴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두려움에 떨어라, 나 약한 자유. 똥마네. 수학사하면 0능이 0코 되나요? 아니요? 1코. 겐 그레이메인 텍스트가 1코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갈라흑마 만들어도 되나요? 저는 항상 확장팩 초반에는 뭐 만드는 거 추천 안 드리는데,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요, 뭐. 정말 하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만들어야지. 난 정말 레더에 있는 악마 사냥꾼이나 이런 어그로 데끼리 역겹다. 만들어야지.
갈락은 뭐로 잡냐고요? 어,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도발이란다. 부활 사제처럼 밸류가 완전히 상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돌량처럼. 아 근데 아까 제가 돌량했는데 지긴 했어. 돌량했는데 아 상대방이 데미지가 엄청 많이 나오면 지더라고요. 돌량을 하던가. 갈라흑이 지금 제일 무상성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메타가 돌고 도는 메타인데 그 와중에 가장 무색무취하긴 해. 다 두루두루 잘 잡고 용 나왔으면 좋겠다. 용이 나왔으니까 노란색이겠죠? 오. 황천 날개각은 뒤져도 안 줄 거지롱. 검은 안을 쓰시던가. 드루한테 약하지 않냐고요? 어, 토큰 드루 만났을 때 불에비 넣는 덱이면 할만해요. 그거는 불에비를 넣는 덱이냐 안 넣는 덱이냐에 따라 달라요. 불에비를 넣는 덱이면 할만함. 드루 상대로 레더에 토큰 드루가 많다 싶으면 불에비 두 장 넣으시면 돼요. 이따 제가 이거 유튜브 각 다 뽑고 나서 덱리스트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이 덱이 약간 좀 한 4장 정도 자리가 유연해요. 지금 제가 보는 지금 이 오른쪽 덱리스트 중에서 악독한 의식이랑 암흑술사랑 그리고 또 자신감 넘치는 오크 이 4장 자리는 유연하거든요. 왜 안 나오냐? 나왔네? 나왔네. 기원 카드 한 장만 나오면 되겠다, 이제. 모아그, 두 장 써도 되고, 한 장 써도 되는데, 두 장 써서 좋은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토큰 도루 상대로 불비해가지고 두 장 넣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악마 사냥꾼 상대로도 두 장 나름 괜찮은, 그냥 2만화 턴에 던지는 것도 괜찮아서. 야, 이게 불비로 정리가 되네. 킹하그다 진짜. 모하그 대체는 없죠. 모하그 대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와 용 나왔다. 황천 날개를 얹어주고 싶거든요 지금. 모하그를 희생하죠. 적절한 모하그 희생이었다. 이거 얹어놓죠. 기분이 좋진 않은데 얹어놓자. 화염의 역병 쓸 거면 쓰라고 하고. 저는 일단 검은 하늘 면역력을 더 늘리고 싶어. 아하 이게 정리가 되네. 두 장 써서. 그리고 상대 갈라 풀강이네요. 나도 풀강이네. 죽은 자의 뼈 완벽해. 그럼 바로 변신. 휴면 두세 장 나오면 좋겠다. 나와주세요 휴면님. 휴면님 등판해주세요. 한 장. 휴면 한 장. 네필드 여섯 개. 네필드 여섯 개면 정리해야겠네. 정리해야겠다. 정리 안 하고 본체 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신봉자 한 다음에 황천 날개 발동시키면 킬각이거든요. 전부 태워버려라. 희생의 서약은 한 장 써놓은 게 맞는 것 같아. 신봉자에서 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 8장밖에 안 나왔거든. 안 나올 수도 있긴 해. 근데 황천순결 나와도 킬각이잖아요. 어, 황천 커스텀 쓰는구나. 아, 용이 그냥 오른쪽에서 나왔네. 휴. 황천 컨스텀보다 불에비가 더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황천은 진짜 부활사제 같은 매치업에서나 쓸만하고
하이랜더 법사 같은 매치업에서나 쓸만한데 구레비 같은 경우는 토큰 드루도 막을 수 있고 깨알같이 다른 매치업도 도움이 돼서 저는 광역기 추가할 거면 구레비 추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황천보다. 등 뒤를 조심해. 네 영혼은 조심해. 내 것이다. 필메르골이 가져가죠. 핸드폰이 뭐 어디 벽에 꼈는지 진동 소리가 오지게 크게 들리네.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오, 어그로 덱인가? 첫 번 거의 안 쓰거든요, 요즘. 쓰는 덱이 거의 없는데 어그로 덱인가 봐. 보물을 숨겨 놓다니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지옥 화살도 요즘에 꽤 쓰죠. 불안정한 지옥 화살 말씀하신 거죠? 불안정한 지옥 화살. 가 자신감 넘치는 오크. 두 번째 모아그 기술병. 얼어붙은 암흑술사. 브레비. 뭐 이 4장 자리가 좀 이것저것 쓸 수 있죠. 상대가 만약 진짜 어그로 덱이라면 검은 하늘 쓸 일이 앞으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갈라크론드가 만약에 안 섞여 있는 덱이라면. 근데 은신은 갈라크론드랑 잘 안 섞어. 은신은 갈라크론드랑 잘 안 섞기 때문에 나쁜 짓 하나? 검은 하늘 지금 써도 될 것 같아. 필드 한번 비우고서 다음 턴에 갈라크론드 방패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졸개를 지금 내려 그러네. 용족 졸개를 내는데 동전을 썼다? 나는 당연히 얼굴 없는 졸개나 마녀 졸개인 줄 알았는데 용족 졸개를 내는데 동전을 썼다? 상대가 좀 급하네요. 어그로 덱이 맞는 거 같죠? 플레이를 하는 모습만 봐도 어그로 덱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손패 차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떤 졸개를 내던 간에 얘보단 좋지 않았나? 근데 손패가 차서 그런 건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손패가 차서 그런 건 맞아요. 레니아오도 과생각했네. 과생강도. 근데 얘 말고 딴 게 더 좋았을 텐데. 티탄 졸개 같은 거 나왔나? 나머지 한 장이 뭘까? 졸개 뭐였을까요? 아, 코볼트 졸개. 너 정도쯤이야. 코볼트 졸개 말 된다. 코볼트 졸개일 확률 높을지도. 상대 어그로 덱 맞죠? 은신 쓰는 덱은 다 어그로 덱이더라고요. 은신 쓰면서 갈라크론드 섞는 거는 되게 잘 안 어울려가지고. 은신 쓰면 다 저런 식이야, 덱리스가. 근데 마침 어그로 덱 일진을 만나버렸지. 골목길에서 어그로 덱 전담 일진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이 좀 잘 풀리긴 했어. 나름 회색 심장 현장도 현자도 처음부터 잡고 시작했고 손패 자체는 괜찮게 시작을 했는데 오 진짜 안타해. 미쳤는데. 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파워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희생의 서약 밥이죠. 10댐을 꽂긴 합니다만은 불쾌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희생의 서약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걸로 위안 삼을 수 있을 만한 정도? 근데 희생의 서약 안 나오네? 그때 안 나오네? 세 장도로 했는데 서약 안 나오면 많이 불쾌하지. 나도 한다. 그 밥을 저기다가 하네. 딱히 좋은 하수인은 별로 없나보다. 상대방 신봉자 잡아라. 그치 신봉자 잡아야지. 그치 잡고 싶지. 그러면 나는 황천날개가 너무 이쁘지. 너희들의 파멸이 도래했다. 안타인 나온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빨리 하수인이 나와서 템포 맞춰서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10템 흩뿌리긴 했습니다만은 저게 딴 거 뭐 예를 들어서 6만 하수인 좋은 거 나와서 이것저것 공격했으면 그게 더 좋았겠지.
많이 썼네. 근데 방금은 안 나와도 정리되는 각이어가지고 방금은 안 나와도 얘랑 얘를 쓰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더 좋긴 하죠. 하수인이 필드에 5호가 남으니까. 이게 뭐 갓드로가 아니란 소리는 아닌데 정리가 되긴 됐음. 안 나와도. 기생에서 이제 나왔네요. 비늦은 등판. 하나 먹읍시다. 안타인 왜 요즘 안 쓰냐? 5코에서 6코 너프가 되게 커요. 특히 안타인처럼 템포 카드는. 미드레인지 템포 휘어잡는 카드는 1코 너프가 진짜 엄청 큼. 과하게 느려졌죠. 아 진짜 코볼트 졸개 맞네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네. 그러면 용족 졸개가 내는 게 어쩔 수 없었지. 코볼트 졸개가 맞네요. 안타인 미화하는 거 직언 마렵네. 미화하는 게 아니라 너프가 과했다는 소리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직원을 마려워하세요. 악당을 올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서순이었어. 일단은 덱 총평을 해보자면 괜찮습니다. 지금 명실상부한 1티어 덱이죠. 지금 현재. 전 메타 때 갈라크론드 흑마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이면 지금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갈라크론드 흑마 장점은 어그로 덱을 진짜 뒤지게 잘 잡음. 모아그 기술병 같은 것도 이제 추가돼가지고 황천 숨결 생읍도 두 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그로 덱들이 과거보다 좀 느려요. 과거에 있어도 뭐 용량이나 이런 애들보다 지금 어그로 덱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데미지를 밀어넣는 게 느려요. 템포는 빠르지만 데미지를 밀어넣는 게 느려요. 그래서 갈라크론드 흑마가 충분히 버틸만한 게 지금 또 갈라크론드 흑마가 메타 포식자인 이유이기도 하고. 일단 덱리스트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감 넘치는 오크 두 장이랑 악독한 의식이랑 암흑술사는 이건 약간 좀 자유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6장 고정이거든요. 26장 고정인데 방금 그 4장은 딴 걸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더에 악마사냥꾼이 많으면 악마사냥꾼이 많으면 1만화 마귀를 막기 위해서 지옥화살도 좋거든요. 그래서 지옥화살 악마사냥꾼 많으면 좋은 선택이고. 그리고 영불도 딱히 넣을 자리가 없으면 영불도 괜찮아요. 영불도 깨알같은 그 깨알같은 깜짝 데미지도 되고 정리기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비 두 장은 레더에 토큰드루 많으면 불의비 두 장 필수예요. 내가 오늘 레더 돌려보니까 토큰드루가 많더라. 그럼 불의비를 넣어야지만 상성이 유리해지거든요. 불의비를 안 넣으면 상성상 토큰드루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또 가능한 커스텀이, 아 이거 넣는 커스텀도 있더라. 이거 넣는 커스텀도 있더라. 근데 저는 추천하진 않는 별로. 차라리 영물이 나은 것 같아. 이거 중국 덱에 이거 넣는 커스텀이 있더라고. 뭐 그 정도가 생각해볼만한 커스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넣었던 자신감 넘치는 오크라든지 이런 카드들, 암흑술사라든지, 아니면 아 두 번째 모아그 기술병. 모아그 기술병은 악마사냥꾼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중반 필드 템포가 센 덱한테 모아그 기술병 두 장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모아그 기술병 두 장에 뭐 예를 들어서 불의비 두 장에 지옥화살을 넣었다 이러면 이제 뭐 토큰드루라든지 악마사냥꾼 많으면 이렇게 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레더에 무난한 덱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흑마 미러전을 많이 했죠 방금. 그래서 이제 자신감 넘치는 오크 그런 식으로 짜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 장 정도는 좀 플렉시블하게 쓸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메타에 맞춰 쓰시면 될 것 같아요.